하이. 오늘 노래 세 곡만 불러줘. 완곡이 아니라도 좋아. 노래?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이 마음을 말해봐.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건 엄청 빡빡히 불러야 돼.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나나나나 말라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죄송해요. 가사를 잘, 저 가사를 진짜 잘 못해요. 그래서 가사를 잘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막상 불러가 하면 생각이 안 나요. 한국 불렀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무슨 노래가 있을까? 지금 생각나는 노래.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매니저님 지금 생각나는 노래 뭐 있어요? 도망가자요? 도망가자. 다른 거. 하나, 둘, 셋 하면 딱 말해요. 하나, 둘, 셋. 하늘을. 뭐라고? 하늘을 달리다. 하늘을 달리다? 말은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이거 맞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다면.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다면. 다면? 있으면. 내 맘 부서진다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마음 그대만. 어제 불러달라고 하면 가사가 기억이 안 나냐. 원래는 잘 부르는데. 고백 불러달라고. 고백. 두두두. 우리 이제 그마저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부릉부릉.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게 지금보다 맘 졸이며 널 기다린 하루보다 더 편할 테니까. 그런데 나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자만에게 할 수 없던 말 이젠 고백. 가사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패스. 안 돼요. 제가요 방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음을 하고 와서 목이 계속 이 상대 접지가 잘 안 되거든요. 목을 막 속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노래 싱을 불러드릴 순 없어요 지금. 매니저님한테 좀한다 하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 매니저님 사랑해요. 이런 반응인데요? 저런 반응이 나오네요. 넥스트 레벨. I'm on the next level. 그리고 또 이번에 활동할 때 그 세비지로 컴백하시는데 겹쳤잖아요. 이제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난 그 파트가 가장 신나더라고. 아미광야로 기미. 약간 거기 뭔지 알죠? 나나나나나가지. 거기 부분이 굉장히 신나더라고. 아주 그냥 힙합 힙합. 가장 좋아하는 세븐틴 노래는 세븐틴 선배님 노래.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울고 싶지 않아. 빠빰. 그거랑 아. 후라이드 양념치. 아닌데? 후라이드 고민 고민.
순천 콘서트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가수 누구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비트리온 서은광 선배님이 너무 웃겼어요. 자,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이렇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대기실에서 한 두 번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패러디를 해가지고 무대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 지르고 싶겠지만 박수 쳐를 할까 하다가 아, 또 괜히 약간 그 이제 선배님이 하신 건데 괜히 좀 이상하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참았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가수는 오마이걸 선배님들. 제가 평소에 오마이걸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뭔가 직접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웃겨가지고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서은광 선배님 그런 약간 서은광 선배님 같은 그런 위트랑 센스는 이게 어떻게 공부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몸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 DNA 진짜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요. 훈련 잘하고 와이